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여기는 부천. 자 감독님 오늘은 닭띠 네 이렇게 3월달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시새. 아이고 삼시새 개우생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내 집을 하나 이렇게 챙기고 장만했으나 어느새 그 집이 시리트처럼 시리트는 옛날 시골집 있잖아요. 그 하지 네. 말고 시리트라고 하는 거야. 시리트라고 있어요. 네. 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네. 그런 집처럼 기울러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 집을 장만했는데 대출 다 뺏고 이제 깡통이요. 그런 사람이 많다. 운이 그만큼 많이 안 좋고 돈이 많이 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근데 3월 달부터는 그래도 기인이 나타나서 어느 정도는 점검을 해주고 하니 먹고 살만 하나 마음껏에서는 괜히 불량한 생각이 든다. 그게 뭐겠어? 돈 많은 형감 만나서 잘해보고 돈만 나한테 다 줬으면. 그러니까 사는 게 그만큼 힘들다고요. 네. 네? 닭띠들도 얼마나 신의 가물을 셉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고요. 오랫동안 지속했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이제 신물 난다. 그래서 뭔가 변경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쉽지 않고 돈이 없으니 뿌룩한 성격은 있고 참 답답하게 한량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누군가가 3월달에 나에게 알을 하나 줍니다. 네. 알. 알. 네. 그 알은 좋잖아요. 알을 낳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알로다가 내가 부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 사람은 다 기회가 와요. 편히 네. 먹고 살 때가 오고 고생할 때가 와요. 그죠?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3월달에. 네. 그 다음에 42세 신유생. 42세 신유생들은 발 빠르게 조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하는 격이나 고속도로가 많이 열리는 격이니 아 좋네. 이 신유생들은 지금까지는 열심히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고속도로가 문이 쫙 열리는 격이라서 하염없이 좋다. 내가 보니까 3월달부터는 그래도 애써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한테 방해만 하지 않아도 나에게 돌아올 건 다 돌아와서 한소꼬리 차니 네. 내가 이걸로 뭐 하겠나. 빚 갚고 자식 가르치고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운때를 너희가 잘 잡아봐라. 닭띠도 지금 나가는 3년인데 생일 안 지나서 나가는 3년 안 지났거든요. 네. 근데 맞물려서 나가는 3년 때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3년풀이면 잘해놓으면. 그래서 잘하면 어디서 정말 생길 것 같지도 않은 생긴 돈? 그런 돈이 들어온다. 예. 눈먼 돈? 눈먼 돈.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괜찮네요. 54세 기우생. 54세 기우생은 내 생살 떼어서 나눠줬더니 이놈들이 나한테 비계떡만 준다. 이런 격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는 나도 조속하게 움직였지만 발빠르게 열심히 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내가 성공하리라. 근데 그 바탕이 있느냐?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 궁둥이를 딱 내밀더니 네. 비비는 언덕 내가 대줄게. 기운을 만나는 거야. 그러면은 3월 달에 가서 어떡하냐. 밥 안 그릇인 줄 알았더니 밥도 반쪽밖에 없네. 그래도 참고 꾸역꾸역 그거라도 먹어. 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밥 한쪽도 못 먹고 아니 밥 한쪽만 먹고 이렇게 버티긴 하나 갑자기 태양빛이 나한테 내려주니 네. 얼마나 이렇게 시원섭섭하게 이렇게 편하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 그게 뭐 원인이 어디서 나왔냐. 네. 몇 사람이 자꾸 해봐라 해서 해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쫄딱 망하는데 나는 그냥 한 건데 행기수가 마구마구 들어오네. 3월 때부터 되게 좋네. 네. 네. 이거 코인 아니야? 아, 코인. 코인 아니냐고. 아니 마구마구 들어오게 뭐 있어 돈이. 그잖아요. 네. 사람들은 투자의 대상들이 많아서요. 사람들이 뭐 몇백억이 그냥 고생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투자를 잘하고 불리고 하다 보니까 100억이 됐다니까요. 네. 여러분도 다 가능한 일이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지생들은 너무 걱정 안 해도 좋다고요. 그래서
66세 전유생. 착하기가 이룰 데가 없다 그래요. 66세 전유생들이. 네. 착하기가 이룰 데가 없고, 진짜, 노력한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 진짜 비계덩어리 막 가득이다마는 세 살이 언제 돕겠느냐 했더니 그래도 조금만 더 있으면 몇 년만 고생하면 2, 3년 있으면 세 살이 마구마구 돋아서 살만하다. 그게 뭐냐면 아이고 집이 집같지도 않은 게 재개발이 됐든가 땅이 땅같지도 않은 게 돈이 됐든가 아니면 주식을 보다 꼬라갖고 꼼짝 안 하는데 몇 배가 튕겼든가 아니 이 나이에 갑자기 세 살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생기냐고 이 나이에 뭔 돈을 얼마나 벌겠냐고 네. 운이야 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 그래서 문서에도 이제 이동이 좀 있겠구나 이렇게 나오고요 착한 덕에 그래도 필요한 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취득하면서 산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3월달부터는 그래도 멋자랑 맞자랑 다 하고 여유를 부릴 수도 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여유를 잘 잡고 이렇게 계속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78세 을유생. 자, 78세 을유생도 이제 닭띠인데요. 하염없이 반가운 일이 생기나 어느 쯤에서 어두운 근심이 또 들어오는 형국이라서 네. 되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지 못해. 그냥 속으로는 끙끙 알아. 네. 그게 뭐겠어. 그게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갈등 같은 게 생겨서, 이렇게, 내가 설 자리가 없다. 원래 자식 얘기는 남한테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내 속이 골마 터지니, 그래도 참거라. 어느 순간 가면은 그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싹싹 빈다. 성급한 맛 먹고 이놈들아, 내려와! 호령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잘못했다고 빕니다, 애들이. 그래서 네. 3월 달부터는 그래도 어느덧 그래도 시골이긴 하나 이렇게 편치 못한 것보다도 시골에 오니까 공기도 좋고 맑으니 살만하고 아쉽지만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제 살다 시골 같은 데 한적한 데로 이렇게 이사를 좀 많이 가시나 봐요. 전원주택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런 응용법을 써주는 거예요. 내가 답답한 오랄에서 내 자식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본가에서 살다 보면 빌라지만 아주 편하고 시원할 수도 있다. 예. 떨어지는 벽이다 이거야. 네. 네. 멀리.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에 조짐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잘 하셔서 별다르게 하셔야 되는데 올해 반드시 칼을 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잘 관리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